14번 보니까 일단은 지금 보기를 얼추 보니까 뭐야 이게? 이거 지금 뭐 어디서 물어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 봅시다. 닐 암스트롱은 was the first human. 자, 문장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죠? 그러니까 이 뒤는 뭐다? 개털이에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예, 그 부사어구, 부사고. 그 부사구의 어떤 수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은 최초의 인간이었다. 뭐 내용 보니까 그 발을 댄 어디다가 뭐또 다른 뭐 행성에 뭐 이런 그또 다른 세계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최초의 사람이다. 최초의 사람인데 이제껏의 최초의 사람이다. 나오니까 바로 강조어구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ever가 일단 바로 들어와주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to set foot on another, to set on foot another.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set foot on 이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 어디에 발을 내딛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nother는 뒤에 뭐가 이게 another world니까 이거는 당연히 갈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그 이렇게 보지 말고 또 다른 식으로 봅시다. 어떻게 보냐면 이 set foot on 말고 이렇게 to set foot on 이렇게 보세요. 그 발을 to set 이렇게 발을 디딘 최초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종의 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도 사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얘도 지금 to 부정사 있지 않습니까? 이 전치사 때문에 문제네. To set,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겠다. 이건 여기 to 부정사 형용사 용법을 안다 해도 이게 set foot on이 하나의 덩어리를 다닌다는 걸 모르면은 이제 이건 이제 딜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은 뭐, 이거 그냥 이 덩어리 단위로 암기하는 거, 콜로케이션 개념으로 암기하는 게이 문제를 맞추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네요. 그래서 14번, 이제 5단부터 정리하실 때는 이거, 그 부사구 수식이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거 내가 틀린 이유는 뭐, 틀린 이유 적으셔야 되는데, 뭐다? 그 이런, 그 set foot on이라는 거, 요 어구를 내가 몰랐다. 라고 이제 챙기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